취재 과정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장자연 관련 사건은 10년이 지났잖아요. 또 본인은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시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증언할 사람이 거의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수사 기록은 꽤 많이 있습니다. 한 네. 5천 쪽 정도 되고요. 그 정도. 만난 분단 100분 이상 만났고. 네. 촬영 형태만 해도 300분이 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던 것들이 네.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조선일보가 늘 소송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입을 열지를 못해요. 소송 당할까봐. 네, 그렇습니다. 네. 조선일보 내부 사람들 또는 당시에 뭐 운전을 해줬던 분들, 종업원들 이런 분들이 네. 뭐 소송 당하면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이런 네. 것 때문에 입을 열지 않는 게 가장 어려웠고요. 네. 또 이걸로 조선일보가 소송을 남발했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점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역으로. 민주당 이종걸 의원에게 소송을 했는데요. 네. 국회에서 발언했던 이유로. 아. 소송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 기록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양면성이죠. 네. 휴대전화를 복구한 자료가 통째로 사라진 것으로 다른 의도가 있었지 않았는가? 조작 가능성, 훼손 가능성이 있다. 강정호와 그렇게 통화를 했으면 땡큰 거 진짜 중간에 쳐져. 강정호 통화기록 여기 와서 없애버리는 거. 다 송치돼가지고 다 검찰에 가 있으니까. 통화기록 원본이 있나요? 그건 모르죠. 통장 건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난 방송 이후에 진위 공방이 좀 휩싸였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어떤 내용이었죠? 장자연 씨가 국민들의 가장 큰 어떤 관심을 받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네. 어머님 돌아가신 날, 제삿날마저 술 접대를 해야 됐다. 네, 기일이었다 뭐 이런 네. 얘기 있었죠. 그게 가장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TV조선에 네. 방정호 대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네. 근데 저희가 방송을 하고 나서 뉴시스라는 언론 매체에서 네. 저희들에게 단독 보도를 통해서 PD수첩이 틀렸다. 아, 어머님 제삿날은 2008년 10월 28일이 아니고 네. 다른 날이다. 네. 그리고 저희들에게 왜 이게 오보를 의도적으로 했느냐. 네. 그리고 방정호 대표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네. 이런 취지로 계속 뭐 협박성 질의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측에 서가 아니라 뉴시스에서 네네. 어떤 그 확인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네. 어떻게 가족에게 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제삿날이 언제인지. 네. 그 물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물어보냐. 아주 간단한 사실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을 해요? 예. 내가 왜 물어보냐. 오늘 방송에도 나옵니다만. 기자가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 공방이 있고 또 한 번 보도를 더 했어요, 보를. 그리고 네. 나서 그 사실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네. 10월 28일 맞다고 공식 확인을 했고요. 그 제적 서류가 좀 틀렸던 겁니다. 사람들이 사망신고를 할 때 틀리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가족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 그래서 결국 뉴시스가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정정보도를 결국은 했군요. 네네. 장재현과 방정호 씨 관계에 대해서 증언한 사람도 얼마 전에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가요? 사실 네. 저희가 윤지호 씨 이가 많이 인터뷰를 하고 또 네. 검찰에서 성실히 뭐 진술을 하고 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 윤지호 씨보다 훨씬 가까운 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저희가 실명을 밝히긴 어려운데요. 이분이 그 현장에도 가족들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경찰이 압수수색할 때도 현장에 있었는데 네. 경찰이 대충 압수수색을 하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집안에 다이어리하고 명함들이 다 있었어요. 다이어리를 열어보니까 그 다이어리 안에 방정호 영화 네. 7시 아, 그렇게까지 나오고 또 다른 이런 다이어리에서 방정호가 나왔다는 겁니다. 네, 오늘 PD수첩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박관식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